질문을 먼저 받읍시다. 소금 괜찮아? 네. 아니야, 너또 걸렸었나? 코로나요? 아니요, 저도 중간고사 보기 한달전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걸려본 적이 있네. 네. 자, 285, 286둘다 질문이죠. 네. 피는 자, 1, 2, 3, 4, 5, 6, 7, 8 중에서 2의 배수니까 2, 4, 6, 8 아닐까? 이게 그냥 1번의 답일 것 같은데? 2번의 답은 Q가 아니야. Q가 아닌 걸 Q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맞니? 홀수가 아닌 짝수니까 2, 4, 6, 8이네요, 얘도. 홀수가 아니다니까, 그치? 그러니까 네. 짝수잖아. 둘다 똑, 그쵸? Q의 여집합, 그쵸? 돼요? 네. 전체 집합 이외 전체 집합이 자연수 집합일 때, 5 이하의 소수이다의 진리 집합은? 5 이하의 소수는? 소수가 뭐였죠? 그 약수가 두개 이하인 것들이 두 개인 거. 두개 이하가 아니라 두 맞네. 개인 거. 1과 자기 자신인 거. 누구 있죠? 2, 3, 5요. 그래, 끝이네. 탑이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아, 이거는 한번 좀 정리 좀 합시다. 자, 진리 집합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그림으로 좀 확인 좀 해볼게요. 뭐냐면 두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 P면 낙 Q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네. 오케이? 진리집합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잖아. 네. 이 상황을 그림을 그리면 P가 낙 Q에 들어가려면 이 그림 아닐까? 낙 Q에 P가 들어간다는 건. 즉, 이 그림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PQ는 서로서로 하는 거죠. 네. 교집합이 없는. 즉, PQ가 공집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P가 Q의 여집합이 부분집합이고, 반대로, 거꾸로. Q도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그치? 네. 이 상황을 나타내요. 그죠? 한번 더. 이번엔, not Q이면 P래. not P이면 Q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죠. 네.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을 때, 아니, 뭐야.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을 때,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는 건, 이거 아닐까? 이렇게가 P였고, 이렇게가 Q였던 거. 네.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예요. 자, P의 여집합 이 부분이 Q에 포함된다는 건 이거였던 거죠. 즉, 이 그림이 나타내고 있는 건 P와 Q가 뭐였던 얘기? 전체 집합이었던 얘기야. 선생님, 항상 이렇게 겹쳐야 되나요? 이건 몰라요. 알수 없죠. 겹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확실한 건 P와 Q가 전체 집합이었다는 걸 의미해요. 오케이?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Q의 여집합도 P에 포함됩니다. P의 여집합도 Q에 포함되죠. Q의 여집합도 P에 포함되고 있는 거 맞죠? 네. 이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럼 지금 P가 not Q에 포함된다는 건 다시 한번 그려보면 전체 집합이 있고 P가 not Q에 포함된다는 건이 그림이야. PQ가 공집합 맞죠? PRQ는 P가 아니라 그죠? 그냥 PRQ는 뭐 따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맞니? 네. 그리고 얘는 P가 아니라 Q의 여집합이죠. 왜?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니까.
P차Q는 없, 그냥 P예요, 그죠? 공집합이 아니라, 그죠? P차P도 Q예요, 그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인 거죠. 오케이? 네. 이거 두 개 꼭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 상황. 될까요? 네. 네. 자주 나오는 얘기니까. 자, 세 번째는. 자, 먼저 이 문제를 보고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부등식이 나왔어. 맞니? 네. 그럼 수직선을 표현하게 됐잖아. 네. 집합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자, X가 있는데, P는 1부터 8이었어, 그지? 근데, P이면 Q이다는 P가 Q에 포함된다는 얘기니까, A-2가 2보다 크다가, 이렇게 포함해야 되는 거죠. 즉, A-2가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는 3보다 작으니까 정수의 최댓값은 2라는 거죠. 이거 돼요? 네. 등호 붙는지 안 붙는지 꼭잘 체크해야 되고. 두 네. 번째 2번. P가 R에 포함된다가 거짓이라는 건 이런 상황이 있는 거 아니야? P가 R에 포함되는 게 거짓이라는 건 우리 진리집합할 때 P가 R에 포함되지 않는 거야. 그럼 여기가 생겼다는 얘기지. 얘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치? 맞니? 네. 그 말은 이걸 발레라고 얘기했죠. P차Q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1 있고 8인데 맞니? P 플러스 네. 3보다 이렇게 되면 이게 P면 R이가 3이잖아. 이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는 거 아닐까? P 플러스 3이 이렇게 왔다는 얘기죠. 돼요? 네. 그럼 P 플러스 3이 8보다 작으면 되죠. 그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8이어도 얘는 8보다 작고 얘는 8보다 커 놨으니까 8을 포함하잖아. 8보다 작거나 놨으니까, 그치? 얘는 8을 포함하는데 얘는 8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치? 네. 겹치지 않는 8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B가 5보다 작거나 같아서 정수 B의 최댓값은 5라는 거죠. 될까요? 네. 그치. 이게 지금 등호가 되게 중요해요. 등호가 붙냐 안 붙냐. 이 문제랑 이 문제 둘 다. 네. 오케이. 자, 얘는 어떤 뭐의 부정이 참이래. 자, 얘 부정부터 써줄까? 불러줘.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걔 x^-4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의 부정은? 모든 실수에 옳지. 모든 실수 x에 대해. 불러줘 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보다 크다? 그거나 같다. 아, 그렇구나. 같다 꼭 붙여주자. 오케이? 네. 얘가 참이야, 그지? 얘가 2차잖아. 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럼 이럴 수 있다는 거지. 네. 그치. 그러니까 판별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4분의 D로 갈게요. 반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4 빼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는 4보다 커 났다니까 상수 A의 최솟값 4라는 거죠. 돼요? 요렇게 하는 거야. 요렇게 네 개. 말고 더 없나? 질문? 네. 질문 더 없니? 질문 이게 잠시만요. 질문 여기서 299번도 있어요. 299번?
그 찍어서 지금 바로 보내줄 수 있어? 내가 네. 지금 여기에 파일이 없는 것 같아. 지금 바로 보내줘. 네. 그치, 이게 나왔네. 아까 우리 정리한 게. 요게 끝이야? 그거랑 그 이제 302번까지 그것도 302번도 보내줘. 찍어서 보낼게요. 오케이. 할게요. 나 P는 Q에다가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는 거잖아. 맞니? 그게 네, 이 상황이라는 거지, 이분. 이게 그래 나온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가 P고. 이렇게가 Q였다는 거지. 오케이. 네. P와 Q가 전체 집합이야. Q가 P에 포함되지 않아요. 누구도 포함된 게 없습니다. 그죠? P의 여집합은 Q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집합이에요. 그죠? 네. PQ, Q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기 때문에 Q의 여집합이야. 그리고 얘가 맞는 거죠. P의 네. 여집합이 Q에 포함되니까 합집합은 더큰 Q라는 거죠.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은 서로 솜, 그쵸? 서로 솝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4번이 답이라는 거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302번. 봅시다. 자, 이번에도 부등식 나왔으니까 수직선이 표시할 건데, P가 Q에 포함된대. 그죠? 네. 마일보다 크고 A보다 작대. 그리고 이게 P인데, P가 Q에 포함되려면 마이보다 크고 4보다 작대. 됐죠? 그럼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당연히 마일보다는 클 거고. 끝났네요. 네. A는 마일보다 크고 4보다. 이거 왜안 됐어? 그게 아까 어디서 막혀가지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그 어디서 막혔냐는 거야. 그걸 그게 얘기해줘야 돼. 수직선에서 그할때그 선생님이 그 빨간색으로 체크하셨던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조금 막혔었어요. 빨간색 여기 아니면 어디? 그 여기? 수직선에 마이너스 2랑 그4 적혀 있는 거기서 그 뒤부터 어떻게 될지를 막 했었어요. 어떻게 적어야 될지를. 웬수야. 잠깐만, 이거 지금 문제 풀이니까. 이거 끊고 바로 다시 줌켤 거야. 네. 한 1, 2분 있다가. 그래서 진도 이어서 나갈 거야. 알겠죠? 네.